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 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나 그들은 왕강히 주장하였다. 이 자는 갈릴리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리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헤로대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대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대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로대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대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헤로대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대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에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헤로대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그 자는 없애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베어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 이 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해보라지.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잠시 무릎을 꿇으시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 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레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랜만에 미사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성당 미사 함께 하고 계신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 여러분들도 모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맞아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순환 복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라고 외치면서 나뭇가지를 흔들고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앞에 놓인 길 위에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스스럼 없이 깔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새로운 임금님, 힘 있는 권력자의 등장을 바라는 군중들의 욕망과 희망이 시섞여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전지전능하신 주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시선은 총독 관저에 모여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군중들의 눈빛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후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히 받으소서라고 외쳤던 군중들은 이제 그 자는 없애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던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예수님에게 군중들은 더 이상 어떤 환호도 존경도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욕망하는 것들을 무시하시는 것만 같은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신앙생활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의 입맛이나 나의 취향에 맞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는 몇 번이고 십자가에 매달았는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던 그 군중들도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던 군중들도 모두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귀에 타고 계시던 분도 지금 사형 선고를 기다리면서 온몸이 찢겨 가시관을 쓴 모욕적인 모습을 한 분도 모두 같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이중적인 눈빛으로 두 개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의 눈빛과 하나의 사랑이 바로 주님의 참모습이기 때문이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우리의 믿음과 다르게 하느님은 언제나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신비이고 구원의 비밀이고 죽음으로서만이 채워지는 생명의 힘입니다. 가장 치욕적인 모습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가장 상처받은 모습으로 골고타 언덕을 오르시고 가장 비극적인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외로이 상처받고 고통받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신적 사랑의 진리를 이번 한 주 마음속 깊이 간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청